영어 읽어볼까요? How we made the circles. 여러분, how we made the circles. 자, 이 사람은요, 더그와 데이브라는 사람입니다. 더그와 데이브는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구상 곳곳에 미스테리 서클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그걸 막 보러 몰려들고 하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이서 기하학적 모양도 만들고 하면서 처음엔 장난으로 모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둘로 시작했던 조직이 점점 커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해서 나도 미스테리 서클 만들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그 팀 간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미스테리 서클이 더욱더 정교해되고 더욱더 기하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만드나요?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쌀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여기다가 쌀 농사를 다 망쳐놓고 이걸 해놓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좋겠냐고요. 싫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수단을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기하학 모양의 모양 미스터리 서클을 농부의 허락하에 만들어주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농부가 비싼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이 내가 농사 짓는 것보다 이거 미스테리 서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도 돈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진 거죠. 그 둘은 그렇게 열심히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이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 둘의 그 어떤 기업 정신이랄까요? 프로젝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지구촌에는 미스테리 서클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그룹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는 거야. 자,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법이 법 중에서 팁이 나와 있어요. 그 팁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미스테리 서클을 만드는 밭을 설정한다. 그 밭은 도로보다 높은 곳이거나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크롭 서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농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없는 도로보다 높은 곳 또는 분지 형태에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실제로 농작물을 뜯어뜨려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m 정도의 줄자와 2m 정도의 긴 나무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줄과 50cm 정도 되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근데 저 여기서 질문 있어요. 그러면요, 아까 한국에서 만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도대체 얼마나 사이즈가 커야 이거를 되는 거지? 어? 이런 거를 만들려면은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0m 줄자하고 이런 걸로 만들면 도대체 얼마나 며칠이 걸린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 그 장비로 미스테리 서클을 그려나간다. 단, 너의 시작점은 항상 트랙터가 다니기 위해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근처에 도주할 곳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일부러 UFO나 밀교단체가 연관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잡힐 수 있다. 뭔가 미스테리스러운 기하학 문양을 만들어낸다든지 누가 봐도 UFO 모양을 만들어낸다든지 거기에다가 고대 문자를 첨가하면 더 좋다. 다섯 번째, 일부러 불빛이나 음색을 내는 도구를 사용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 동안 주민들이 그 소리나 아니면 음색이나 또는 불빛을 보고
그 전날 밤 무언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고 증언할 것이다. 여섯 번째, 외계인이나 서클 연구단체가 있는 근처에다가 만들어라. 그러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가 circlemakers.org.com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연구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서클은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미스테리 서클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모방할 것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현재 현존하고 있는 많은 미스테리 서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조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들이 조작됐다고 의심가는 미스테리 서클입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아까 물론 진짜 미스테리 서클도 있죠. 진짜가 없었다면 가짜가 나오지 않아요. 루이비통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가짜도 너무나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하학적 문양의 세밀도가,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 이런 거 너무 이락 피라미드에서 너무 벗겨왔잖아. 야, 이거 뭐냐? 방사선 표시냐? 야, 이거는 뭐게? 뭐 우리 태극 문양이냐 이거? 이거 약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배지로 달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기하학적인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진대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미스테리 서클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가로 530m. 여러분, 1000m가 1kg인데, 아니, 1kg의 반이야. 가로가 530m, 세로가 450m예요. 이거는 네덜란드 질랜드의 그 미스테리 서클의 한 60명 정도가 만든 건데요. 이걸 만드는 과정을 비디오로 다 만들었어요. 내가 그램이라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그램이라 그래서 미안했다. Op 7 augustus 2009 werd er in het Zeeuwse landschap 's werelds grootste graancirkel gevonden. 이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들이 막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밤새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적외선 이거 쓰고 가가지고. 잘 보여요? 잘 안 보여? 대박이죠? 자, 이 모양을 만들어내기로 결정을 해요. 막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모양을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다 하죠. 그리고 밭을 찾아요. 밀밭을 찾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 이렇게 재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재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정확하게 밤에 얘네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지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죠.
회의를 거치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걸 만들 이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렇게 도구들을 만들어내요. 총 60명이 여기 투여가 됐어요. 자,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프로젝트. 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밀밭에 가요. 밀밭에 가서 완전 사업하시는 거네요. 그쵸? 뻘짓 또 이런 뻘짓이 진짜 없죠. 저도 약간 그런 같은 생각 들었는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서 만들어요. 다 정확하게 재고 얘네들은 밤에 만들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렇게 발로 밟아서 만드는 거야. 발로 밟아서 저렇게 보여 지금? 저렇게 발로 밟아서 만드는 거야. 모양을 중간중간에 디자인을 생각해 가면서 만들죠? 밤새 해요, 밤새.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만들고 막 자기들끼리 뭐 성스러운 것까지 막. 자기네들이 가장 biggest 큰 걸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리고 이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니 근데 저거 밀밭 주인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만든 거죠.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서 있어요. 사람이 서 있는 위치 확인하시고 전체 사이즈 보세요. 중간에 잠깐 있죠? 이렇게 미스테리 서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문제점 뭔지 아세요? 조작된 미스테리 서클과 네, 맞아요. 전 세계에는 조작된 미스테리 서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차이점이 있어요. 조작된 미스테리 서클과 그리고 조작되지 않은 미스테리 서클의 차이점. 어떤 차이냐면요. 1번. 위에 거는요. 자, 위에 그림 있죠. 위에 그림은 조작된 그 풀의 꺾임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꺾이잖아요. 그럼 그냥 꺾여요. 그냥 풀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명할 때 쓰는 얘네들은요. 이 꺾인 부분에 또 다른 어떤 굵은 이게 생겨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꺾인 부분에 약간 이렇게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덮여지네요. 빨대처럼 맞아요. 빨대 휘는 것처럼 신기하죠. 이게 사실 풀을 꺾는데 다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맞아. 마디라고 합시다. 요런 마디가 생성돼요. 뭔가 조작되지 않은 것들은요. 자, 그리고요. 미스테리 서클에서는 방사능과 자기장의 잔재들이 발견돼요. 예측만 하자면 만약에 외계의 존재가 UFO를 타고 와서 슉 만들어버린 거라면 방사성과 자기장의 잔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작된 것에선 발견되지 않아요. 세 번째, 실제 미스테리 서클은요. 타원형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조작된 서클은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거지.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네 번째, 요건 정말 아주 사소한 건데 중요한 거예요. 서클 주변에 발자국이 전혀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작한 거에는 반드시 발자국이 남아있죠. 왜? 사람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로 우리가 이건 외계인이 만들지 않고서 이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발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의 소요예요. 요즘은 기술 뭐 사람이 막 60명씩 동원되고 이러면 빨리 만들겠지. 하지만
미스테리 서클이 만들어진 걸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이건 썰일 뿐이에요.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 못했어요. 단 몇 초 안에 미스테리 서클이 만들어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인간이 직접 주재하는 건 한두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서클의 숫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건 인간이 한두 시간 안에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저 미스테리 서클을 보면 볼수록 아, 이건 정말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체크가 좀 추가해 주는데요. 밟을 때 생기는 발자국 말고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갈 때 하는 발자국 말이야. 개철 총군주님께서 님 뭐하는 분이세요? 충성 외계인입니다. 저 그거 아세요?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 디바제시카 외계인이 연관 검색어예요. 아니 디바제시카가요 요즘 외계인으로 유명해요. 연관 검색어가 디바제시카. 예전엔 디바제시카 성형, 디바제시카 학벌이었거든요. 요즘은 디바제시카 외계인. 오늘 거 너무 재밌어요. 더 내용 없어요? 사실 아이스 서클에 대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목 아프니까.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재방송 보시려면 제 거 재방송 보시던지 유튜브에 제가 내일 지나서 월요일날 올라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추천과 질차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가지 말씀만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밌으셨어요? 사실 난 여러분이 맨날 살인하고 막 귀신 얘기만 좋아하잖아. 꿀잼이에요.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네요. 감사합니다. 아이스 서클 조금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아이스 서클을 제가 조금만 해줄게요. 우리 매니저님, 우리 그 작가님이 이걸 준비를 해줬는데 내가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아이스 서클 빼고 가자 이랬거든요. 근데 아이스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만 하나 보여줄게요. 외계인 컨텐츠 더 많이 해주세요. 그거는 외계인이 많이 출동을 해야 제가 해줄 수 있는 컨텐츠예요. 외계인이 자꾸 지구에 안 나오면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 아이스 서클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아이스 서클 영상을 좀 보세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이제 밀밭에만 이게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동그란 원형의 아이스가 자기 그냥 계속 한 자리를 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아이스가 이렇게 돌면 떠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대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번엔 정말 대박이에요. 잘 보세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돼요. 근데 누나 저건 대놓고 만든 걸로 보여요. 엄청 큰데? 근데 그러니까 만들 순 있는데 이걸 그럼 누가 밑에서 계속 돌려? 맷돌이야? 누가 밑에서 맷돌로 막 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열라 추운데 지금 밑에서? 그럼 어떻게 주작하는 거야 도대체? 나 주작 좀 방법 좀 가져줘. 밑에서 어떻게 얼음을 계속 돌리니? 나 진짜 알고 싶다. 어떻게 주작하는 거지? 나 진짜 가르쳐줘. 근데요, 이거 자연적 현상이라고 뉴스에 나왔어요. 자연적 현상이라고 처음에 미스테리 클럽도 자연적 현상인 줄 알았어요.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